다단어 문법 한번 살펴보자. 자, Welcome to the Tourist Information Office. 자, 환영합니다. 여기 관광 안내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How may I help you?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Hi, I wonder if there's a tourist map of the town. 자, I wonder, 나는 궁금해.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오니?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목적어가 나오지? 즉, 이렇게 목적어 자리는 무슨 품사가 나와야 되냐면 명사의 품사가 나와야 되거든. 즉, 이렇게 명사절이 나와야 되는 자리에 if가 나오면 말이야. if가 원래는 만약에 뭐뭐라면 이런 뜻이잖아. 근데 얘가 명사절 자리에 나오면 그때는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의미로 바뀌거든. 즉, weather랑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으로 바뀌어. 그래서 there is 하면 뭐뭐가 있다 이런 의미니까 있는지 없는지 나는 궁금해요. 뭐가? 마을 그 관광 지도가 말이야. 그랬더니 sure, is there a special place you are looking for? 자, 물론이죠. 있다라는 의미고 있나요? 특별한 장소가 있나요? 당신이 look for 하면 찾다니까 비동사 플러스 ing 하면 진행형 즉 찾고 있는 그 장소가 있나요? 라고 물었어. 그랬더니 yes, I'd like to try some local food. 나는 요 do는 would의 줄임말 즉 would like to는 뭐뭐 하고 싶다 즉 저는 여기서 try가 우리 한 가지 먹다는 뭐냐면 세 가지 정도 표현이 있는데 첫 번째는 eat, 두 번째는 have, 세 번째는 try. 자, eat은 말 그대로 입이 달려있어서 먹는 게 eat이고 have는 어떤 식사를 하다, 뭐 have lunch 이렇게 식사를 하다의 먹다의 개념이고 try는 한번 먹어보다 이런 정도의 느낌이거든. 그래서 아, 지역 음식을 먹어보고 싶어요 라는 의미. Then go to Jeongseon Market. 그러면 가세요 명령문 정선시장으로. It opens every 5 years and 5 days and it's open today. 자, 여기서 지금 open이 동사의 의미로 열다의 의미가 있고 형용사의 의미로 열려있는 이라는 의미가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동사로 쓰였고 여기서는 지금 it is open 해서 형용사로 쓰였어. 그래서 그것은 즉 시장은 매 5일마다 열리고 그리고 시장은 열려 있습니다. Today 오늘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I'm so lucky. 아, 난 운이 좋네요. How can I get there? 자, 여기서 get은 도착하다의 의미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내가 도착할 수 있나요? 거기에 즉 내가 거기에 어떻게 갈 수 있나요? 이런 의미인 거야. 자, You can walk there. 너는 걸어갈 수 있어요. It takes about 10 minutes. 자, it takes 다음에 숫자가 나오면 그 숫자만큼 걸리다. 이런 의미야. 그래서 대략 10분 정도 걸립니다. Great. Will you mark the way on the map, please? Will you mark? 마크 좀 해주실래요? 즉, 표시해 주실래요? The way. 그 가는 길을 표시해 주실래요? 지도상에, 지도 위에다가. 그랬어. 그랬더니 Sure. 물론이죠. 그러면서 sure, try 곤드레밥 when you get there. 한번 먹어보세요 곤드레밥을. 너가 거기에 도착할 때 거기에 그러니까 도착하면 곤드레밥 먹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 자, 두 번째 대화 내용 봤더니 자, can I have the bill please? 자, bill이 이제 계산서니까 내가 계산서를 가질 수 있나요? 즉, 계산서 좀 주실래요? 이 말이고 Here you are. 여기 있습니다. Did you enjoy the meal? 식사를 즐기셨나요? 맛있었나요? 그랬더니 It was great. 좋았습니다. I like the 곤드레밥 very much. 나는 곤드레밥이 열나 많이 좋았어요. Thanks. 감사합니다. It's also good for your health. 그것은 즉 곤드레밥은 또한 좋다. 어디에 좋다? 너의 건강에도 좋아요. 그랬더니 Oh, really? 진짜요? 그랬더니 Yes. 네. 곤드레는 is rich in vitamins A and C. 자, 여기서 rich는 부유한, 부자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풍부한이라는 의미로. 그래서 비타민 A하고 C가 풍부하다. It also digests well. 또한 digest 하면 이제 소화가 되다니까 well 소화도 잘 된다.
Good. I wonder if I could buy some 건조해 here. 자, 나는 궁금하다. 이 목적어 자리에 if가 나오면 뭐뭐인지 아닌지, 즉 내가 살수 있는지 없는지 곤드레를 여기서 그랬더니 sure 물론이죠. Do you want me to give you the recipe for 건조해밥? 자, 요거 표현 잘 봐두자. Do you want me to 하면 너는 내가 뭐 하기를 원하니? 즉 뭐뭐 해드릴까요? 이런 의미인 거거든. 그래서 당신에게 요리법을 알려드릴까요? 곤드레밥? 그랬더니 yes. That'd be great.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표현이었고. 자, excuse me. 세 번째. 저기요. 자, can you help me with this milk? 좀 도와주시겠어요? 이 우유. 요 우유 좀 봐주시겠어요? 이런 말이지, 그치? 그때, sure. What is it? 뭔데요? 자, read me the date, please. Read. 읽어주세요. 나에게 뭐를, 날짜를 좀 읽어주세요. 자, oh, do you want me to tell you the best before date? 자, 이거 아까 중요 표현이라고 그랬지. 뭐뭐 해주시겠어요? 아니, 제가 뭐뭐 해드릴까요? 즉, 너에게, 말해드릴까요? 뭐를, 유통기한을 말해드릴까요? 요 best before date가 이제 유통기한인데, 요거, expiration date, 요 단어랑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이니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Yes, I forgot my glasses. 아, 제가 안경을 깜빡했거든요. 아, 그래서 읽어달라고 하는구나. 자, let me see. 어디 보자. You should drink it by June 7th. 자, 너는 마셔야 합니다. 우유를 7월 7일까지 마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that too soon. 그건 너무 곧이네요. 즉, 날짜가 너무 짧네요. I wonder if there's one that lasts longer. 자, 저는 궁금합니다. 뭐뭐인지 아닌지, 즉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One. 여기서 이 one이 의미하는 대명사가 의미하는 건 밀크고, 자, 이 밀크는 밀크인데 어떤 밀크? 더 길게 last는 지난 또는 마지막이라는 의미 말고 지속되다라는 동사의 의미가 있어. 그래서 요거 동사로 쓰인 거고 s가 붙은 건요 대명사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s가 붙은 거고. 즉이 밀크는 밀크인데 더 길게 지속되는 밀크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wait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pause. pause는 잠깐 멈춤이라는 의미야. 자, I found one. 아, 하나 찾았습니다. This one, 이것은 is good until June 11. 아, 11, 아, 6월 11일까지 괜찮나요? 괜찮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야, 나이 위에서 이거 잘못했구나. July라고 내가 해석했나 봐. 이거 7월이 아니고 6월이다. 6월 7일까지는 너무 짧았고, 6월 11일까지는, 6월 11일까지는 좋대. 그래서, 이거 좀 고쳐. 자, oh, I'll take that one. 나 그거 살게요.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You're welcome. 천만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네. 자, 여기서 한 가지. 여기서는 지금 by를 썼고, 여기서 until을 썼는데, 요 차이가 뭐냐면, until은 딱그 기간만 지켜주면 돼. 근데 이 until은 그 기간까지 계속돼야 해. 그러면 얘는 지금 우유가 6월 11일까지는 상태가 계속 좋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고, 이 by June 7th까지는 7월 7일까지 그 전에 어쨌거나 7월 7일까지는 먹어 마셔야 돼. 이런 의미가 돼. 만약에 여기에 by가 아니라 until을 쓰게 되면 이때는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지? 우유를 7월 7일까지 매일 먹고 있어야 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조금 더 이해를 돕자면 clean it up by 7. 그러면 7시까지는 청소해라. 그러면 7시까지 딱 데드라인이 7시니까 그 전에 뭐 언제가 됐든지 뭐 청소해 놔.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clean up until 7 이러면 여기서 until은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 7시까지 계속 청소하고 있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됐나? 자, 여기까지. 고생했다.